안녕하세요. 청춘마물들에게 조사장입니다. 나는 33살 장사 경력 12년 차 트럭 장사꾼입니다. 젊은 사람이 장사 경력 12년 차라 도대체 몇 살부터 장사를 시작했을까? 정식으로 운전을 하며 장사한 것만 12년. 어릴 때부터 낯을 트럭이었다. 난 전국 방방곡곡 시골을 다니면서 트럭에 물건을 실어 팔러 다닌다. 호미, 낙, 꽹이, 빗자루, 쓰레받기, 빨래판, 빨래집게, 노란 냄비, 까만 냄비, 부엌칼, 회칼, 도마, 소쿠리, 양은 냄비, 노란 냄비, 고무다라, 빨래집게, 병솔, 삭구, 숟가락. 가짓수도 너무 많아서 나는 아직 몇 가지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 지금은 나 혼자 되었지만 난 혼자가 아니었다. 알 사람은 알 거다. 트럭 세대가 전국을 누비는 만물 트럭 인생. 이분을 보면 기억이 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방송을 하며 1호 트럭을 운전하시는 기료에서 사신 나의 아버지이다. 기다란 털이 난 아버지는 톡톡 쏘는 말투를 가지셨지만 특유의 유머로 인기가 많으셨다. 두 번째 차는 누나가 20살 때부터 운전을 했었다. 요즘 처녀들은 상상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 시절엔 큰 차가 젊은 여자가 운전한다는 것은 큰 이슈였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에도 출연하였던 것 같다. 개성 강한 아버지, 생활력 강한 누나, 나는 항상 막내였다. 가족이 항상 함께 다니다 보니 싸운 일도 많았다. 지금 생각하면 싸운 기억이 더 많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너무 그립다. 기류의 삶이란 녹록지 않고 항상 어렵다. 장사가 끝나는 곳이 나의 잠자리이고 식는 것도 먹는 것도 해결하기가 힘이 든다. 시골 한적한 곳에서 장사가 끝난다면 식당이 문을 닫아 라면으로 식사를 때울 때도 과반수였다. 하지만 특별한 재미도 있다. 사계절의 향기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다. 벚꽃이 피는 봄이 오면 첫 장사의 시작이다. 싱그러운 봄향기를 맡으며 전국을 누비고 뜨거운 여름에는 장사를 하다가도 중간에 바다에 풍덩 빠져 해수욕을 즐기기도 했다. 바다에 빠져 열을 식혔지만 다시 땀으로 샤워하기 일쑤였던 것 같다. 가을은 청고마비의 계절에 걸맞게 가장 바쁘다. 어딜 가든 우리 트럭을 반갑게 맞이해준다. 겨울은 트럭 장사꾼에게는 가장 위험한 계절이다. 눈이 많이 쌓이면 그곳에 갇혀 꼼짝도 못할 수가 있다. 눈길에 미끄러지기라도 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겨울은 느긋하게 날씨를 보고 움직여야 했다. 사실 늙은 아버지가 추위에 맥을 못 주셨고 나도 그걸 배웠다. 난 겨울이 싫다. 가난이 미워지는 계절이라 더욱 싫었다. 처음 올랐던 트럭과 10년 동안 난 기류에 서 있다. 사실 나도 이렇게 오랜 시간 트럭 장사를 할 줄은 몰랐다. 젊은 나이에 다른 것도 해볼까 생각도 많이 했다. 하지만 난 아직 트럭이 좋다. 트럭과 함께 다닐 때에는 복잡하긴 했지만 외롭진 않았었다. 혼자가 된 지금 지독한 외로움과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번 나오면 일정이 짧게는 10일, 길게는 40일씩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다. 특히 집에서 무럭무럭 크고 있는 예쁜 딸이 제일 보고 싶다. 아기가 어렸을 때는 종종 데리고 나와 여름에는 해수욕도 하고 다녔는데 이제 어린이집에 가야 한단다.
떠돌이 생활이 결코 쉽진 않지만 나는 그래도 이 일이 좋다. 아버지와 누나가 걸어갔던 이 길을 멈추지 않고 좀 더 걸어보려 한다. 항상 기다려주시고 맞이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70선생의 나이로 하늘로, 누나는 새로운 미래로 길을 떠났다. 이제 나의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낯선 곳에서 알게 된 그들이 친구가 되었고 가족이 되었다. 그분들을 위해 나는 오늘도 길을 나선다. 청춘 마물 트럭은 전국을 다니며 장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행지 그리고 20 맛집을 소개할 예정이에요. 부족하더라도 많이 지켜봐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